KTV 추억의 문화영화 32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천지연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대나무를 쪼개고 얇게 다듬어 부채를 만들고 금속판을 실토부로 갈아 완성한 봉황장식을 나무판에 붙여 가구를 완성하고 돗자리에 문양을 더하고 나무를 갈고 다듬어 활을 만들고 날실과 시실을 엮어 갓을 만드는 장인의 모습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지금 봐도 놀라운 전통 수공예 품 자막 전통 부채 시원한 바람에 설렘을 선사하는 부채 과거 부채는 더위를 식힐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늘 휴대하면서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였다. 때문에 다양한 전통 부채의 제작 기술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통 부채를 만드는 장인을 선자장이라 부른다. 자막 지방 특산품 탐방 부채는 여러 세기를 두고 우리들의 여름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가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신라시대로서 불교를 전도하던 어느 스님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라북도 전주공예사에서는 연당 7만 개의 손부채를 만들어내고 있어 특산품의 중심지인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부채의 3분지 1을 생산해낸다고 합니다. 한복 차림의 여자들이 텐마루에 앉아 부채질한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전주 근교 인우동에서 40여 년 동안 전통의 부채인 합죽선을 제작해오고 있는 이기동 씨.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풍기와 에어컨 등 문명의 이기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대나무를 얇게 깎아서 겉대에 맞붙여 만드는 합죽선 바람의 운치와 낭만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장인이 얇게 깎은 대나무살 10여 개를 꽁꽁 묶어 막대로 두드리고 겉대에는 인도로 문양을 새긴다. 이렇게 만드는 합죽선은 장식용으로도 또는 의례용으로도 쓰였으며 그림을 그려놓기도 해서 우리 조상들의 풍류와 멋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 밖에도 갖가지 종류의 부채가 많습니다. 시원한 자연의 바람을 내는 부채가 그리운 현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막 민속공예 이 땅에 살았던 선조들은 풀과 집, 나무껍질 등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공예품을 제작했다. 재료를 다듬은 후 꼬고 엮으면서 무늬를 내고 때로는 재료를 섞거나 염색하여 아름다움을 더했다. 자막 꽃자리 짜기 겨울철에 농민들이 종사하는 가장 이채로운 일 중 하나는 꽃자리를 짜는 일입니다. 예로부터 전라도에서 나는 자리들은 최고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조시대 선조대왕시부터 내려오는 전라도의 꽃자리는 질이 좋은 갈대를 써서 보기 좋은 무늬를 넣어가며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늬로는 보통 용이나 호랑이를 놓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리에 무늬를 넣는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전남 보성군 내 정내리 농민들이 자리를 짜고 있는 광경인데 이곳에서는 40여 세대가 자리 짜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해 겨울에 보통 1천여 장의 꽃자리를 짜서 전국 각지 시장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막 민속공예 특산 활과 패도 활 만드는 일은 한국에서 고래로 오랜 전통하에 존경받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강종환 씨 같은 분은 남다른 독특한 기술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강 씨는 이곳 전라남도 광양군에서 살고 있으며 활 제작이 전문입니다. 강 씨는 소불로 흔히 자기가 만드는 활의 성능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활터에서 관역을 향해 활 시위를 당긴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쏜 화살이 관역의 중심을 명중한다. 같은 고장에 사는 색다른 기술자로 다른 한 분은 장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호 씨가 있습니다. 자,
잘 다루어진 쇠로 칼날을 만들고 칼자루와 칼집은 검은 감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한괘서의 장도의 유래는 한괘의 역사와 같이 오래된 것입니다. 한성 크기의 장도들. 자막 고공품 경진회. 안동문화원에서 열린 가마니짜기와 새끼고기 대회에는 약 4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상북도의 북부지방에 있는 각 군 대표들이 참가했는데 대회장에는 지방 유지들과 저명 인사들이 참석하여 새끼를 구고 가마니를 치는 선수들의 묘기를 몸소 목격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양손바닥으로 볏짚을 문질러 새끼를 꼰다. 이번 고공품 경진회에서는 의성군에서 온 김종원 씨와 김군장 남매가 1시간 15분에 가마니 한 장을 짜내므로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새끼고기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막 갓 공예. 갓을 쓴 사람을 직접 보기 어려운 시대다. 기록에 따르면 갓은 고려 때부터 착용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는 조선시대에 자리 잡았다. 최근 한류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옛 사람들의 모자인 갓에 세계인들이 매료되기도 했다. 말총으로 갓을 만드는 것은 한국 고유의 예술로서 현대식 모자들이 많이 소개된 요즘에도 성행되고 있습니다. 백발 노인이 말총을 둥글게 엮는다. 정부에서는 갓일의 명장 3명을 무형 문화재 보유자로 규정했는데 이들은 모두 60이 넘는 고령자들로서 그 중에는 경남 충무에서 하는 67의 전덕경도 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갓챙의 윗부분을 끼운다. 그런데 이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숨은 기술을 가르쳐서 말총과 대나무 그리고 오치를 써서 만드는 이 역사적 예술을 후세에게 전할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완성된 갓에 오치를 한다. 한국의 독특한 남성용 모자인 갓도 고도의 죽세공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갓의 넓은 차양 부분을 양태라 하고 윗부분을 종대우라고 하는데 그 빳빳하고 휘청한 양태는 대울로 엮은 것이 아니면 지탱하지 못한다. 연기나는 대나무의 겉 피질과 약한 속대를 떼낸 피죽을 떠내 대나무 섬유의 결을 이르집어 놓는다. 그리고는 휘는 듯 충격을 가함으로써 곧은 결을 일으켜 머리카락 같은 태오를 얻을 수 있다. 노란색 직모 형태. 또 태올 한알 한알을 고르게 훑어낸 다음 둥글게 날을 놓고 시줄로 엮어가는데 태오를 덧대어 돌리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해낼 수 있다. 장인이 태오를 엮어 갓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오치를 하고 그 표면에 명주실을 한알 한알 입히고 또 오치를 하는데 그때 미세한 눈이 하나도 메꿔지지 않아야 곱고 아른아른한 훌륭한 양태가 만들어진다. 갓의 윗부분인 총대우는 말총이나 쇠꼬리털로 엮어 만드는데 악여풀을 매겨 고착시킨 뒤 그 위에 모기장 같은 명주를 입혀 오치를 한다. 양태 너머로 장인의 얼굴이 보인다. 양태와 총대우의 제작이 각기 다른 지방의 특산물인데 이것을 조립하는 조립장 또한 다른 사람이 한다. 갓을 만드는데 이렇듯 많은 손이 가고 그 기술이 절묘하기 때문에 그 값이 비싸 일부 양반층 계급에만 쓰게 한 것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자막 가구 공예. 나무로 만든 가구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물건이었다. 예전에는 딸을 낳으면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고 그 나무로 혼수를 보낼 정도로 좋은 가구를 곁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섬세한 목공예가 발전했는데 나무의 특질을 살려 자연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훌륭한 공예가구를 사려는 열의가 높아감에 따라 이곳 서울에 있는 파고다 공예가구 제작소를 비롯한 여러 곳의 기술공들은 한때 부족하던
공예 가구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식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나친 애착심 때문에 시장에서 훌륭한 전통적 공예 가구를 찾아보기는 힘든 형편이지만 이제 전통적 공예 가구 공업은 본래의 고전미를 살려가면서 거기에 현대 감각을 조화시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여러 미군 PXS만도 외국 손님들에게 공예 가구를 판매하여 금년에 들어와 지금까지 8,5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획득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한국의 가구 공예는 한국의 특유한 주택 양식과 그 안에서 중국이나 서구의 의자 생활과는 달리 앉아서 생활하던 풍습에 따라 독특한 규격과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장인이 실톱으로 금속판을 갈아 가구에 장식할 문양을 만들고 있다. 장인은 종이 위에 완성된 문양을 올리고 아교를 덧칠한다. 아교를 금속 문양판에 칠하고 목판에 옮겨 불에 달군 인두로 단단히 붙게 한다. 장인은 금속 장식을 목판에 맞대고 인두로 꾹꾹 눌러가며 종이를 지진다. 밀착된 문양 위에 종이에 물을 적셔 떼어내고 더운 물로 문양 주위의 아교도 함께 닦아낸다. 장인이 젖은 한지를 떼어내자 목판 위에 화려한 봉황 문양이 드러난다. 고르지 않은 상간면을 조각도로 깎아 고르게 하며 사포질을 하여 상간 부분을 곱게 갈아 맞춘다. 장인은 조각칼로 금속 표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다시 마른 칠면을 숯 또는 사포로 곱게 간 다음 광약으로 윤을 내고 여기에 경첩과 손잡이를 달아 완성을 본 것이다. 자막, 수공의 품의 수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시작할 무렵 자본도 자원도 없는 우리에게는 수출만이 살 길이었다. 초기 수출품의 대부분은 수공의 품이었다. 한국인의 야무진 손길로 만든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자막, 우리나라의 유리 공예. 우리나라 수공예 품 생산의 능력과 기술은 다른 나라의 기계 다량 생산을 능가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유리 세공품 가공 공장에서는 꽃병, 대접, 물병, 배터리 등 30여 종에 달하는 유리 공예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원료인 유리에다 빛깔을 내는 화학약품을 용해 혼합해서 여러 가지 기본 형태로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는 숙련된 직공들 손에 의해서 그라인더에다 갈고 갈아서 여러 가지 무늬를 깎아내서 제품이 돼 나오는 것입니다. 직공이 돌아가는 그라인더에 대고 화병을 갈아 둥근 무늬를 만든다. 이 유리 제품은 국내 시장은 물론 대한 미군 PX 군납품으로도 대인기를 차지하고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 100만 달러의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열리는 국제무역박람회에도 우수한 제품 100여 개가 출품되었습니다. 진열장에 다양한 유리 세공품들. 자막, 도자기 전시. 고려자기와 이조백자기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한 우리나라 도자기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남미 등 해외 시장에 널리 수출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 서울 YMCA 회관에는 행남사가 마련한 국내 최초의 도자기 전시가 열렸는데 국산품의 우수한 품질의 향상을 나타내서 모든 관람객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고령토, 규석, 장석 등 좋은 도자기 원료를 작업할 수 있으며 특수한 수법과 세련된 기술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절찬을 받고 있는데 도자기의 해외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이에 수출로 인한 외화 획득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른 전시장. 우리나라 공예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앙상공장여관에서
수출공예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롱, 인형, 칠기 등 천여점의 각종 공예품이 전시돼서 많은 내외 손님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가구, 인형, 조명 등 각종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 어느 산골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돌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돌그릇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역시 땅속에 묻힌 곱돌, 즉 각섬석이 제일로 꼽히는데 처음에는 돌을 대강 골라서 선반 같은 기계로 잘 다듬은 다음 손으로 반들반들하게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온 제품들을 살펴보면 솥, 밥통, 꽃병, 화로 등이 있는데 생산량은 연당 3,000개 정도로서 국내 수요를 충당하면 물론 일본 등지에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막, 낙죽장. 대나무의 인두로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장인. 한자로 지질, 낙, 대나무, 죽, 장인, 장. 조선시대 공예 장식법으로 발달한 낙죽은 대개 합죽선, 찬빛, 문방구 등 소품에 많이 애용되었다. 인두의 뜨거움을 익는 장인은 대나무와 함께 대쪽 같은 외길을 걸어왔다. 백발의 장인이 화로에 달군 인두의 날카로운 끝으로 대나무판에 가는 선을 새겨나간다. 산소화는 낙죽화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데 매우 흥미롭다. 장인이 대나무판에 뾰족뾰족한 선을 새긴다. 장인은 지지는 횟수를 더해 농담을 조절하며 대나무판 위에 산과 강, 하늘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대칭을 이루는 산수화는 붓으로 그린 유려한 것과는 달리 단순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산 위는 둥근 달을 표현했고 산 아래엔 무류의 조각배를 띄우고 사람이 삿대질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각종 관광 미예품, 곧 대나무로 만든 쟁반, 필통, 지팡이 등 여러 기념품의 무늬와 그림을 적절히 배열해서 낙죽하고 있다. 배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 소나무 등이 새겨진 기념품들. 오래도록 보존되어야 할 전통 기술이지만 후계자를 찾지 못해 명맥이 끊겨가고 있다. 장인의 열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한계를 깨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추억의 문화 영화, 지금 봐도 놀라운 전통 수공의 품,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